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좌표 평면 움직이는 점 P씨가 T에서의 위치 XY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속력의 값을 구하래요. 속력은 이제 속도를 구하고 나서 속도의 크기를 구해주면 이게 속력이 되겠죠. 먼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겠죠. 위치를 TL에서 미분합시다. TL에서 미분하면 자기 DTX는 1 플러스 코사인 곱에 대한 미분이네요. 앞에 거 미분하고 이번에는 사인 T 뒤에 거 미분하면 얘가 마이너스 사인 T가 되겠네요. 정리하면 어떨까? 얘가 마이너스 사인 t의 제곱 되니까 얘는 코사인 t도 제곱 되겠네. 자, 얘가 1 마이너스 코사인 t의 제곱이니까 자, 1은 없어지고 되면은 2 코사인 t의 제곱 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거 뒤에 거를 또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걸 t 바꿔야겠다. t, dx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코사인 탄젠트는 이렇게 시컨트 이 t의 제곱이 되겠죠. 왜냐하면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곱에 대한 미분에서 이렇게 제곱에 앞에 거 미분해 주고 마이너스 뒤에 거 미분해 주면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이 시컨트의 제곱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건 얘가 나오고 뒤에 건 얘가 나왔으니까 이걸 갖다가 크기를 구하면 어떻게 구합니까? 루트 쓰여가지고 크기는 제곱해서 이렇게 더해주죠. 4제곱 되고 뒤에 거는 코사인 4제곱 t분의 이렇게 1이 됩니다. 이 안쪽 거는 자 t가 0과 2분의 파이 범위니까 0보다 크죠. 산술계열을 쓸 수가 있다. 산술계열을 쓰면은 자, 2루트 두개 곱해주니까 4가 나오겠네요. 얘는 루트 4서 2가 되겠네. 이 값은 이렇게 2보다 커 놨으니까 최소값은 2가 되겠습니다.